네, SK그룹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습니다만 이대로 최종 판결이 나면 가정사 면에서나 기업사 면에서 모두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 판례가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SK그룹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시죠?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굉장히 숱한 재계 이혼 소송 지켜보셨을 텐데 어제의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 우리 5천 년 역사에 뭐 아주 신기원을 만드는 그런 판결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5천 년 역사예요. 예. 네. 종래에 우리나라에 특히 재벌가의 이혼 소송의 경우에 배우자의 몫을 인정하는 판결이 거의 없었더랬어요. 특히 우선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보면요. 이 이혼을 할 경우에 이 그 관심은 우선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얼마 줄 것인가라는 대목인데요. 이 위자료가 1심 재판부에서 1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통상 이제 이혼소송 위자료를 1억이 최대로 보고 1심에서도 최대치로 받았다 이런 평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최대치의 20배. 그러니까 금액은 20억 하니까 나머지 재산 분할 금액에 비해서 적은 것 같지만 위자료를 사상 최대로 많이 줬다 하는 뭐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유책 책임을 아주 준엄하게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재산 분할인데요. 재산 분할에 1조 3,808억 원. 자,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1년을 벌면 뭐 가령 1억 원 번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분이 1,380년을 계속해서 벌어야 되는 겁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러면 올해가 2022년이니까 13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624년이 돼요. 계산을 해오신 거예요, 부처님.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기도 전인 그 전 삼국시대의 신라 시대예요. 그때부터 40대에 걸쳐서 한 세대가 30년이 산다고 그러면 계속 모아서 1400년에 걸쳐서 모으는 엄청난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각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특히 영국 같은 데 보면요. 보통 이혼 소송을 할 때 대부분 영국으로 많이 갑니다. 왜 거기가 최대치로 좀 인정을 해주나요? 거의 50대 50으로 인정해요. 절반씩. 예, 근데 지금 최태원 회장의 이번에 드러난 재산 4조 원이거든요. 4조 원인데 이번에 1,381조 3,800억 원을 지불하라는 얘기는 35%를 인정한 겁니다. 미국 법원도 한 40%에서 45% 인정을 하고 있는 그에 비하면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좀 낮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부인에게 인정한 재산 분할 비율로서는 뭐 한국 역사상 최대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판결 내용도 판결문 내용도 상당히 그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SK는 노태우 전 대통령 그러니까 부인인 노소영 여사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장인 어른의 보호막 방패막으로 해서 SK 경영에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적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SK가 커온 것은 노소영 여사 집안의 힘이 크다. 그게 1심 판결과 주요하게 바뀐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판결이? 바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최태원 회장의 1심 판결에서는 그동안 SK 주식은 다 특유 재산이다. SK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이번 2심 판결은 SK의 주식은 포함해서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다. 그다음에 소송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부정행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저도 몰랐습니다만 판결문을 뜯어보니까 이 노소영 여사에게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희영 여사가
이혼하기도 전에 김희영 여사도 원래 유부녀였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그쪽 가정도 파탄을 시켰다라는 것을 이미 판결문이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책 관계를 굉장히 많이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번 판결의 상당 부분은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많이 인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딸이 아닌 보통 일반 사람의 딸인 경우에도 과연 이혼을 할 때 부부의 재산 몫을 35%나 인정해 줄 것이냐 이거와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문제이시군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 판결은 여성 배우자에게 많이 인정했다라기보다도 SK그룹은 정경유착의 기업이다. 그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노소영 관장은 아예 적시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300억 비자금을 우리 그 시아버지 최종현 회장에 줬어. 뭐 이런 대목도 대부분 인정했다 얘기인데 사실 저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거든요. 지금은 소멸시효가 끝났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말로만 해왔던 정경유착의 검은 그림자를 이번에 법정 판결을 통해서 확연히 입증했다. 그런 면에서 최태원 회장도 어떤 루저겠지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도 아버지의 불법 사실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법정에서 인정받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 관장 입장에서는 뭐 치부를 드러낼 만큼 이번 소송을 꼭 이겨야 했다 뭐 이런 진심의 뭐 여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어제 판결 나오고 SK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선생님 이게 SK 면에서는 조금 악재일 수도 있는 소식인데 왜 주가가 올랐을까요? 예, 우선 이번에 재판부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다. 그런데 그것은 SK 주식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1,308조 3,800억을 준다 이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 1조 3,800억이란 돈을 만약에 항소심 결정대에 확정이 된다면 물론 아직 뭐 상고를 했고 상고심 판결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최태원 회장이 지금 당장에 집을 팔아서 1조를 마련한다. 쉽지 않거든요.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죠. 이번에 재판부는. 요구한 게 현금으로 달라는 그럼 주식 팔 수밖에 없는데 주식을 팔게 되면 지금도 최태원 회장의 지금 그 이 그룹 지배의 고리인 주식회사 SK 이게 홀딩 컴퍼니예요. 여기 지분이 지금 17.73밖에 안 돼요. 여동생인 최기원 회장 또 남동생인 최재원 회장과 합쳐도 20%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M&A 공개가 가장 취약한 회사라고 알려지는데 만약에 주식을 팔아서 배우자인 노소영 여사에게 이것을 갚게 되면 지분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분 돈을 받게 되는 노소영 여사가 SK 주식을 그러니까 경영권을 어떤 장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라도 일단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떨어지면 제3자가 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SK 같은 경우 과거 소버린 사태에 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SK그룹은 창업자가 최종근 회장인데 아들이 아닌 조카인 최태원 회장이 물려받다 보니까 이 지분이 좀 적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촌들이 다 합쳐야 되는 가족들이 다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 그 속에서도 소버린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가족이 분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지금 최태원 그 회장의 가계도를 한번 보면요 원래 아버지 최종현 회장 지금 바로 노소영 그 여사의 시아버지 되는 분인데 비자금을 저쪽에 줬다는 건데 그 아들이 최태원 회장이고 최태원 회장에게 최윤정, 최민정, 최인근 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혼 그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머니 노소영 여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아들, 딸 입장에서는 최윤정, 최민정, 최인근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갔나, 어머니가 갔나, 그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에 이제 최시아라는 분이 한 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최윤정의 이복 여동생. 그게 이제 김혜영 여사의 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분은 이제 이번에 그 이 재산 분할을 하면 법정 상속분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뭐 그런 영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그동안 SK그룹에는 최창훈 회장이 지금 수펙스 회장을 맡고 계신데 지분 관계로 보면 이미 케미칼 등으로 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SK그룹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그 여동생인 최기원 씨가 2대주주고 그다음에 최재원 이렇게 삼형제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체제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지분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주가가 더 높아지겠구나. 그래서 보통...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과연 최태원 회장이 주식 팔아서 돈을 줄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럼 뭐 돈을 어디서 빌려올까요? 경영권 방으로 오히려 자회사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팔 수도 있고 또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번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로서 SK 주가가 오른다? 이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고 어제 공교롭게도 주식회사 SK의 자사주 소각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공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 결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판결 때문에 SK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것은 아주 마이너한 문제고 오히려 앞으로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 대목을 한국 2위의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뀐다. 이게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이 이거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요. 상고심 나오기까지는 또 근데 또 오래 걸리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한참 걸리고요. 또 1심 재판과 상소심 재판이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나라인데 어떻게 같은 나라에 있는 법관들의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느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법 불신의 하나의 씨앗도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최태원 회장 측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뭐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지나치게 편파적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증거도 없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느냐. 그리고 SK그룹이 무슨 노소영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컸다는 게 무슨 말이 되느냐. 자 최태원 회장과 그 아버지 그러니까 노소영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관계 표를 하나 좀 올려주시죠.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도 변수인데요. 자, 1973년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워크힐을 인수했는데 사실 이제 이 대목도 워크힐이 원래 대통령 별장이었거든요. 그 대목부터 이제 정부와의 관련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태우 대통령과의 본격적인 관계는 제게 추정으로는 1980년에 신군부가 장악을 하고 있을 때 노태우 대통령이 그 수경사령부 사령관을 하고 있을 때에 SK가 대한수기공사 유공을 인수했습니다. 그때 삼성이 인수한다는 게 압도적인 전망이었는데 이거 예상을 뒤엎고 SK가 인수했는데 혹시 이 대목도 이 노태우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인 노소영 여사의 아버지의 도움이 아니냐. 한 회고록에 따르면요,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가 해준 거야라고 발언했다 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지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88년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여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해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태평양 정권을 인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이동 통신 이런 과정에서 그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데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제2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도 노태우 대통령 때 원래 받기로 했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환원하고 다시 김영삼 대통령 때 받았고 SK 성경 그러니까 대한석유공사 인수도 근거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금액도 문제지만은 한 기업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매우 비분관계하고 있습니다. 자, 유공을 넘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동규 전 동자부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에 전두환 대통령을 인용해서 유공을 성경에 넘기게 한 사람은 당시 보안사령에서 노태우다라고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 이 대목도 SK그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학생 그럼 이 상고심에서도 뭐 항소심 판결이 유지가 된다면 방금 정경유착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또 다른 사법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시효가 끝나서 뭐 의미가 없습니까? 네, 소멸시효, 그다음에 그 재척시효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어떤 사법 절차를 밟는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노소영 여사도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 나라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 뽑아줬더만 자기 사돈집 돈 도와줬다 불법 자금으로 이런 거에서 어떤 자유로울 수가 없고 수 없다. 또 네. SK그룹도 아, 이 회사가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구나라는 2심 판결대로라면 그런 이미지를 평생 멍해로 지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서 저희를 자세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역사를 다 짚기 시작하면 또 한 2시간 정도 맞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네. 것 같아서요.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죠. 아, 5월 재판의 달을 맞아서 송사를 겪고 있는 재벌기업 뭐 LG그룹도 마찬가지인데요. 구강모 LG그룹 회장과 새 모녀 간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재산 분할 관련해서 공판 준비 기일이 지난 21일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좀 판세는 어떨까요, 박사님? 예, 그동안에 조정을 시도했습니다만 실패하고 이제 본격 재판이 들어갔습니다. LG도 경영권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소송으로 인해서요. 현재 지금 지분관계 CG 그래픽에 보시면 구광모 회장님께서 15.96% 비교적 안정적인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모녀, 지금 소송을 낸 그 소송의 원고, 즉 새 모녀가 7.84인데 만약에 지금 새 모녀 요구대로 법정 상속을 하자, 법정 상속에 배우자 1.5, 아들, 딸 111 나가는 그대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인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구광모 회장 지분은 9.70%로 줄어들고 대신에 세 모녀 합산이 14.09%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LG는 문제는 이게 집단 경영체제거든요. 세 모녀가 일단 구광모 회장보다는 많아지지만은 구광모 회장이 다른 형제들, 다른 사촌들하고 힘을 합치면 그러면 여전히 구광모 회장이 체제는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지만 그러나 구본무 회장의 직계 자손들인 구광모, 구연경, 구연수 또 그 배우자 김영식 씨의 발언권은 굉장히 커지겠죠. 자 지금요 LG그룹에서 구본무 회장의 제사를 한 군데서 아니고 두 군데서 지낸다 해서 지금 재계에서 말이 많아요. 코로나 시국도 아닌데 고인이 한 명인데 재산이 여러 곳에서 지내요. 예, 지금요. 우리 그 유교의 관행에서 보면 돌아가신 분이 제일 정신 사납고 영면을 하지 못하는 게 제사를 여러 군데 지내면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것은 그 후손들이 갈라졌다기 때문에 고인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는 반드시 한 곳에서 지내라. 이것이 선조들의 가르침인데 원래 이제 제사를 구본무 회장의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지내어 왔는데 그런데 이거 제사를 가져가 버렸어요. 구광모 회장께서.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 따로 지내고 또 저기 지금 현재 그 미망인 등이 따로 지내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물론 그 구광모 회장이 가져갔다기보다는 그것은 LG 그룹 전체의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양측 관계가 어떤 굉장히 그 신경전이 갈등이 심각하게 되고 있다.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예, 화해의 인화, 누구 잘잘못을 따지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화해와 인화의 LG도 경영권 분쟁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9일에 진행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이때도 또 추가되는 소식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너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